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을 대비해서 아우터 장만 다들 하셨나요? 본격적인 추위,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지금이 딱 아우터를 구매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겨울에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겨울 아우터들, 짜잔!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브랜드 오로와 함께 하는 영상입니다. 오로 브랜드는 요즘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인데요. 기본에 충실한 클래식한 아이템이 가득한 브랜드예요. 근데 지금 29cm의 이구디크, 다들 아시죠, 여러분? 이 이구디크를 통해서 오로의 제품들을 최대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의 취향을 가득 담아서 셀렉한 제품들, 요 아우터 말고도 다른 제품들까지 두루두루 소개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겨울 쇼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아우터는 요거. 사실 이 제품은 제가 몇주 전에 이미 저의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제품이었어요. 그만큼 딱 한눈에 보자마자, 이건 내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러블리한 무드가 가득한 테리 소재의 제품입니다. 이런 뽀글거리는 이런 부드러운 텍스처가 특징이고 또 입었을 때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던 제품이고요. 컬러명이 오레오 아이보리예요. 그 오레오 과자를 제외한 그 크림 부분? 딱 그런 컬러인데 이 컬러감이 또 되게 매력적인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토글 잠금 장식이 너무 귀여워요. 요런 잠금 장식이 너무 귀엽고 또 손목 부분에 요 비조도 이렇게 꼬아가지고 토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귀여워. 안감에 요렇게 히든 포켓까지 있어가지고 귀여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아방하게 입고 싶어서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쯤 있으면 겨울철에 귀엽게 연출하기 좋으니까 그냥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기도 해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해봅니다. 두 번째 제품은 겨울 코디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필수템인 요런 숏패딩을 준비했는데요. 컬러 옵션이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하늘색을 좋아하니까 요 블루 컬러 선택을 했는데 하늘색이랑 민트색이 좀 섞여 있는? 좀 흰기가 많이 도는 그런 사랑스러운 하늘색이라서 되게 예뻐요. 컬러가 진짜 귀엽고, 딱 배가 시렵지 않을 그런 적당한 세미크롭 기장이어서 다리도 좀 길어 보이면서 귀여운 그런 아방한 핏을 연출할 수 있고요. 고밀도의 나일론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되게 따뜻하고 또 생활 방수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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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요. 또 심지어 따뜻하기까지 한 아주 요물과도 같은 그런 패딩이에요. 저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 착용했는데 예쁜 기장감에 넉넉한 품이어서 사이즈 스몰 입기를 잘한 것 같고 이 제품은 지금 29cm에서 선착순 구매 이벤트와 리뷰 이벤트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달려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나쯤 있으면 꾸안꾸 룩으로 데일리템으로 입기 좋으니까 이 제품도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너무 예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패딩이랑 같이 코디한 요 바라클라바. 요것도 오로의 제품인데요. 사실 코디샷에서 모델분께서 저 패딩이랑 이거를 같이 착용하신 것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손민수를 해버린 제품이고요. 모자 후드랑 이 머플러가 붙어있는 제품인데 이게 썼을 때 진짜 귀여워요. 또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전혀 따갑거나 불편한 소재감이 아니어서 그 점도 좋았고 또 도톰해서 보온성도 좋고요. 좀 은은하게 겨울철 코디에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세 번째 아우터는 요 하프 기장의 코트 준비했는데요. 저는 여기 카라가 없는 이 넥라인을 보고 선택을 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목이 좀 짧은 편에 속해가지고 겨울철 아우터에 넥라인이 이렇게 벌키하게 이렇게 올라오면 되게 답답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카라리스 디자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자인이 정말 시중에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보자마자 저것은 무조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셀렉을 하게 됐고요. 헤어리한 텍스처가 되게 러블리한 무드를 더해주는 것 같고요. 밀도가 높은 그런 울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입었을 때 생각보다 보온성도 되게 좋았던 제품이에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 기장감도 너무 짧지 않으면서 또
또 여유로운 그런 오버핏 제품이어서 입었을 때 핏도 되게 예뻤던 제품이에요.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좀 베이직하면서 클래식한 그런 데일리템으로 매년 옷장에서 꺼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정말 추천하고 싶은 코트입니다. 너무 귀여워. 그리고 요거 마치 그 테디베어 이모지가 떠오르는 아주 큐트한 이 시어링백도 이번에 오로에서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이거 너무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요 갈색 부분은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고 또 요 손잡이 부분은 양털 소재여서 되게 부드럽고 좀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가방입니다. 잠금 장식은 이렇게 토글로 이렇게 여닫을 수 있고요. 여기 안에 이너 포켓도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아이패드가 이렇게 가로로 딱 잘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데일리한 아이템들은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쯤 쟁여도 좋을 만한 그런 가방으로 추천합니다.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제품. 뭐랄까 눈사람이 떠오르는 이런 뽀얀 크림 컬러의 코트도 골라봤는데요. 디자인은 그냥 미니멀한 하프 코트인데 근데 이 크림 컬러가 주는 좀 사랑스러운 무드가 마음에 들어서 골라본 제품이고요. 근데 이 제품은 특징이 목의 카라가 좀 유독 이렇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이 이렇게 길어 보일 순 없겠지만 대신에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제품이라서 저는 그 점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소재는 되게 탄탄하면서 밀도 높은 울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부드럽고 터치감도 되게 좋고요. 엉덩이를 다 덮는 기장이라서 보온성도 제법 괜찮고 또 약간 오버핏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껴있고 딱 입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스몰 사이즈 착용했는데 기장감도 적당하고 또 넉넉하게 이렇게 껴입을 수 있을 만한 두께여서 저랑 비슷한 체형이시라면 스몰 사이즈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아우터는 또 이제 아우터 소개 영상에서 빠지면서 판 이런 롱코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되게 롱한 그런 맥시한 기장감에 좀 오버사이즈, 오버핏에 발막한 코트예요. 코트 중에 이렇게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런 레글런 타입을 좋아해요. 핏이 더 자연스럽고 유연해 보이는 느낌이라서 그 점도 마음에 들었고 또 여기에 소매 비조가 있어서 조임을 조절할 수 있고 여기 넥 비조도 있어요. 컬러 옵션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진회색 색상을 골라봤어요. 되게 차분하고 딥한 그레이 컬러여서 실물이 훨씬 고급스러운 그런 제품이에요. 소재도 되게 부드럽고 또 안에 누빔 처리도 되어 있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껴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버핏의 롱코트를 찾으셨다면 되게 시크하고 클래식하게 연출하기 좋은 이 코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코디에 자주 활용한 니트와 팬츠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 데일리하게 입기 좋을 것 같은 제품이라서 골라봤는데 저는 이렇게 넥라인이 V로 되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포인트 때문에 선택을 했고 또 컬러도 여러 코디에 무난하게 잘 녹여서 입기 좋을 만한 이런 그레이 색을 선택을 했는데 이것도 실물 컬러가 훨씬 예뻤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메리노올 100%인 제품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진짜 말이 안 돼. 울 소재인데도 착용했을 때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저는 지금 안에 속옷만 입고 그냥 니트 입고 있는데 전혀 막 불편하거나 따갑다거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저는 약간 이렇게 오버사이즈로 입고 싶어서 미디움 사이즈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약간 여유롭게 떨어지는 아주 퀄리티 좋은 니트여서 이 제품도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 팬츠인데요. 제가 마침 최근에 코듀로이 팬츠를 찾고 있었어요. 이런 숏 팬츠. 근데 오로에 이렇게 예쁜 제품이 있어가지고 바로 고른 제품이고요. 핀턱 라인이 있어서 라인을 좀 멋스럽게 살려주고 전체적인 라인이 이렇게 A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디자인이라서 딱 입었을 때 하체 라인을 좀 살려주는 보다 날씬해 보이는 그런 라인이어서 핏까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제품 또한 가격이 좀 말이 안 되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퀄리티는 너무 훌륭해. 그래서 이 제품도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 귀여운 가방을 여기 두고 클로징 멘트를 찍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오로에 아우터 다섯 가지와 니트, 팬츠, 그리고 자파까지 다양하게 소개해봤는데요. 현재 29센치에서 요 제품들, 그리고 다른 오로에 상품들까지 엄청 합리적인 큰 할인폭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일단 기본으로 적용되는 할인에다가 오로에 상품 쿠폰 적용하실 수 있고 장바구니 쿠폰까지 적용을 하면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구디크 기간 내로 꼭 득템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오늘 총세 분께 제가 이 보여드린 다섯 가지 아우터 중에 원하시는 제품, 원하시는 컬러, 원하시는 사이즈를 골라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총세 분께 아우터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